네, 오늘은 원스위먼 이벤트 중에 화물쟁탈 트럭 이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이벤트는 월드 이벤트로 지도에서 찾으셔가지고 그 위치로 가서 이제 진행하는 이벤트고, PVP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의 룰은 간단해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랜덤으로 머리에 포자가 붙는데, 그 포자가 붙은 사람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 목적이고, 포자가 붙지 않은 사람들은 포자가 붙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제 이벤트 룰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포자가 걸리는 분들은 화면 위쪽에 생명의 씨앗에게 선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뜨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해파리들이 나한테 날아와서 이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포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른 포자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안전한 데 숨어서 대기하고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머리에 포자가 붙으면 첫 번째 목표는 오랫동안 생존하는 건데, 그냥 구석에만 숨어 있으면 위에 있는 타이머가 줄어들어서 포자가 그냥 도망해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포자가 걸린 사람들은 목표는 일단 오래 사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포자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포자 끝나는 타이머를 계속 리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자가 달린 사람들은 굳이 무리해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할 필요는 없고, 자기 머리에 있는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마다 한 명씩 잡고 숨고, 요거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뭐 닥치는 대로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반대로 이제 포자가 없는 사람들은 포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냥 공격하고 잡기만 하면 안 돼요. 포자 없는 사람이 포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면 잘 보면 주변에 이제 빨간 색깔 몬템이 떨궈지거든요. 그 주변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회수하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클릭을 해서 먹는 건 아니지만 이벤트를 진행할 때 자기가 때린 사람들 주변으로 빨간 색깔 아이템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변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좀 중간중간에 회수를 해주셔야 돼요. 포자가 없는 분들은 뭐 포자가 있는 사람들처럼 뭐 시간 버티기 이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누군가가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걸린 사람들 보이자마자 공격을 해주시면 돼요. 꼭 잡을 필요 없이 일정 데미지 이상을 주면 점수를 주는 빨간 색깔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계속 공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쓰러지면 일어나서 잡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벤트가 끝나면 트럭 위치에 이제 확정으로 보상을 또 줘요, 점수를. 그래서 그거까지 받고 마을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 화물쟁탈 이벤트를 통해서 번 화폐를 마을에서 교환할 수가 있는데, 마을 안에 보면은 NPC 중에 이제 해파리 머리하고 있는 NPC 있거든요. 걔한테 가시면 화폐를 교환할 수가 있고, 주요 보상으로는 모든 모듈은 아니지만 전설 중에서 일부 모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보상 NPC 같은 경우는 자기 레벨 지역에 따라서 마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점수는 가지고 계시다가 랩업을 하셔가지고 후반부 마을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될 거예요.